강스트 리즈 시절 네이버에 치면 강스트 본명이 김민지야? 김인지. 아. 인지. 김민지. 아 진짜 네이버에 쳐봐. 분명히 있어. 아이돌 막 빼는 거 같아요. 나 그렇게 생겼다. 그 정도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그 정도 아니야. 아니 진짜 키 180 안 넘었어요. 175. 175라고? 175. 아 말 조심해. 내가 180. 말 조심해. 아니 그 아이돌을 비유해서 아이돌을 비유해서 김민지. 아니 아니. 아 그 정도 살 빼면 그 정도 아니야. 야. 어 그 정도는 아 굳이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 그것도 살 뺀 게 자숙하는 동안 살 뺀 거잖아. 쓸 때 쓰레기 안 먹어가지고. 아니 쓰레기 감수스 불쌍한 게 없네. 아니야 그 같이 묶여서 뭐 사실 옆에 있었던 거긴 한데 몰라 나는 뭐 그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애 성희롱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뚜렷한 컨텐츠 없이 단순히 그런 막 자기들끼리 침묵질하면서 욕지거리하면서 방송하는 BJ들은 제 기준에서 사람 새끼들이 아니어가지고 다 일종의 짐승들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인정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자기만의 특별한 컨텐츠와 색깔이 있어야 크리에이터지 그냥 방송 켜놓고 노가리 까고 그냥 대화 주고받고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면서 후원 좀 받고 돈 벌려고 자극적이게 하는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무조건 크리에이터다, BJ다, 근데 욕지거리를 내뱉는다 하는 순간 저는 사람 취급 안 해요. 근데 이미 이후에 나오는 건 많이 보는데 구태여 막 뚜렷하게 뭐 보는 채널이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그나마 교양만두 밥 먹을 때 그런 거 좀 많이 먹고 교양만두요? 교양만두라고 되게 재밌어요. 교양만두 그 시사상식 땄는데 좀 누가 많이 되게 재밌어. 애니메이터 그 캐릭터들로 그림처럼 나온 거는 되게 재밌어. 자 시작해보자. 자 이놈 캐피탈리스트 소사이어티. 캐피탈리스트는 자본주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there are 몇 형식이네요? 1형식이네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만에 불평등들이 있어요. quality가 평등인데 equality가 평등인데 앞에 in이 붙어서 inequality 불평등이 되죠. 많은 불평등들이 있습니다. 뭐와 같은 임금 불평등과 같은 서체 전치사니까 이것도 ADM이 되겠죠? 아 미안해요. 여기서는 AM으로 가야죠. 임금 불평등과 같은 많은 불평등들이 있다. So, 그래서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argue, 주장해요. argue, 주장하다. 뭐라고 주장합니까? that 이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that절 당연히 목적어 역할하는 무슨 절이 되는 거야? 명사절이 되겠고 명사절 대절이라는 얘기는 뒤에 무슨 문장 온다?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래서 1형식 완벽한 문장 왔네요. 자, 많은 사람들은 주장해요. There are. 있다고 주장해요. 뭐가 있다고 주장해요, 지현아? 지금 시선이 어디로 꽂혔는지 막 저 분필 지우기였는지 식상이었는지 모르겠어. 자, 많은 사람들은 주장해요. 있다고. 뭐가 있다고? Fundamental. 무슨 뜻이에요? 필수적. 또 비슷한데. 근본적인. 기본적인. 기본적인. 근본적인 problems. 문제들이 있다고. 어디에? 자본주의에. 자본주의에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주장한다. 여기까지 됐을까? However. 그러나 inequality 불평등은 뭐다? 필수적인 ingredient 요소, 재료라는 뜻이죠. 지금은 요소인데 일반적으로는 음식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재료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죠.
그러나 불평등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뭐에? 자본주의에. 선생님,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 개념이라고? 불평등이 필수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And, 그리고 without it, 그것 없이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뭘까? 불평등 없이는. 자본주의는 cannot work, 작동할 수 있다 없다? 작동할 수 없다. 어떻게 작동할 수 없다? 적절하게 작동할 수 없다. 여기까지 됐니? 자, 첫 번째 문단 한 문장으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 뭐라고? 오, 똑같은 말이죠? 자본주의의 필수 요소로서의 불평등. 자본주의의 필수 요소로서의 불평등. 표가 막 보이죠? 자본주의의 필수 요소로서의 불평등. 즉, 자본주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꼭 뭐가 필요하다? 불평등이 필요하다. 이해하시겠나요? So the definition of capitalism, 정의, 뭐의 정의? 자본주의에 대한 정의는 is, 이다. 뭐이다? 경제적 시스템이다. 자본주의에 대한 정의는 경제적 시스템이다. 근데 어떤 경제적 시스템 뒤에 뭐가 눈에 띄어야 돼요? N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누구랑 똑같다? 관계부사랑 똑같기 때문에 뒤에 무슨 문장 나오고? 완전한 문장. Capital is it? 근데 수동태죠? 그러면 수동태면 몇 형식 취급하라고요? 1형식이라고요. And resources are distributed 또 1형식.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free market with minimal government intervention 까지 통 담고. 그러면 지금 관계부사 뒤에 완벽한 문장 몇 개 나온 거예요? 2개 나왔습니다. 2개 나왔는데 여기까지 끝인데 왜 이렇게 길어요? 할 수 있는데 according to가 무슨 품사예요? 전치사예요. 그래서 according to부터 어디까지? principle까지 전명구. 짧게 나누자면 전체다 전명구긴 하지만 전명구 of free market 전명구 with부터 intervention까지 또 전명구. 전명구 짧은 전명구 몇 개? 세 개가 덧붙여지면서 길어지게 된 것뿐이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관계부사 뒤에 완벽한 문장 두 개가 앞에 있는 이코노믹 시스템을 꾸며주고 있다. 자, 자본주의의 정의는 경제적인 시스템이다. 어떤 경제적인 시스템이다? Capital, 자본이 is owned, 소유되는. own이 동사로 무슨 뜻이야? 소유하다, 가지다죠. 근데 지금 무슨 태야? 수동태니까 자본이 소유되는 경제 시스템이란 거야. 어떻게? privately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자본이 소유되는, 그리고 resources, 자원들이 are distributed, 분배되는, 뭐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뭐의 원리에 따라서?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뭐와 함께? 최소한의 정부 개입과 함께. 최소한의 정부 개입으로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원이 분배되는, 그리고 사적으로 자본이 소유되는 경제적인 시스템이다. 이해됐나요? 그럼 자본주의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개념 두 개가 뭐야? 자본주의 하면 첫 번째, 자본이 어떻게 소유되는 거? 개인적으로 소유되는 거. 두 번째, 자원이 뭐에 따라서 분배되는 거? 무슨 원칙?
자유시장의 원칙. 그 자유시장의 원칙이라는 거는 뭐를 가지고 있는 거야? 최대한의 최소한의 최소한의 뭐 개입? 정부 개입을 갖고 있는. 즉 자본주의의 개념은 정부의 큰 개입을, 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큰 개입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어디의 원리를 따라보자 한다? 시장의 원리를 따라보자 한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자본주의 개념이 되겠죠. 됐니? 그래서 이 정명부들은 각각 나누면 얘는 ADM이고요. 얘는 AM이 되겠죠? 자유시장의 원리가 되는 거니까. 됐니? 자, 얘는 뭐뭐와 함께라는 ADM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then. 그렇다면, why is inequality is essential ingredients of capitalism? 왜 불평등은 필수적인 요소인가? 자본주의에. 자본주의 개념에 불평등이란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자본주의 개념에 나오는 건 오직 뭐였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자본이 소유되고 정부의 최소화의 개입에 따르는 시장, 자유시장의 원칙에 따라 자원이 분배된다만 나와. 여기에는 불평등이라는 말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 그렇다면 그래서 왜 불평등이 자본주의의 필수 요소인가? There are, 있다. 뭐가 있다? 두 개의 주요 이유들이 있다. 두 개의 주요한 이유들이 있대요. 이제 이 뒤에서 무슨 내용이 나올까? 그 두 개의 이유들에 대해서 나오겠죠. 자, 오늘 지문들이 뭐 다 조금 딱딱하고 사회적인 것들이라서. 자, the first, 첫 번째 이유는 뭐래요? 이윤 동기래요. Profit, 이윤. 이익이란 뜻이죠? Motive, 동기. 첫째로 이윤 동기이다. 됐나요? 첫 번째 이유는 이윤 동기이다. 근본적인 원리, 뭐의 근본적인 원리?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원리는 이다. 뭐이다? That 이하이다. 그래서 대절 당연히 무슨 절? 명사절로서 이번에는 보어 역할인 거죠. 어쨌든 명사절이니까 뒤에 무슨 문장? 완벽한 문장인데 무슨 태로 돼 있네요? 수동태는 몇 형식 취급? 1형식 취급.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by 목적격은 전명부. 자, 근본적인 원리,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원리는 뭐이다? 개개인들이 동기부여한다, 받는다? 받는다가 되겠죠. BTP니까. 개개인들이 동기부여 받는다는 것이다. 뭐예요, 이게? 이윤 동기에 의해. 사업가들은 undertake 무슨 뜻이에요? 떠? 맞다. 사업가들은 떠맡아요. 뭘 떠맡아요? 위험한 모험을 떠맡아요. 사업가들은 위험한 모험을 떠맡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그들은, 여기서 그들 누구야? 사업가들이야. 왜냐하면 그들은 anticipate, 무슨 뜻? 수요파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측하다. 예상하다, 예측하다. anticipate, expect, 둘 다 예상하다, 예측하다는 뜻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상하기 때문이다. 뭘 예상하기 때문이다? Substantial 상. 이거 우리 단어 더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 상당한. 어려운 단어는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쉬운 단어를 모르지? Substantial
상당한 profit, 이익을. 왜냐하면 기업가들이 상당한 이익을 예상하기 때문에 위험한 모험을 떠맡는다. 그렇죠? 기업가들이 과감하게 투자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야? 그거에 대한 보상이 클 거기 때문에 우리 뭐라 그래요? High risk, high return이라고 하죠. 이게 대표적인 사업가 마인드인 거죠. 여기까지 됐니? If, 만약 그들이 뭐 한다면? 성공한다면. 만약 그들이 성공한다면 그들이 상당한 이익을 예상하기 때문에 사업가들은 위험한 모험을 떠맡는다. 소희야 됐니? 소희 오늘 또롱또롱 되게 잘 보고 있네요. 눈만 또롱또롱한 건지 정신도 집중해 있는 건지 눈만 따라오는 거야? 아니면은 다 보고 있는 거죠? 자, 1. 만약 몇 형식이네요? 1형식. 1형식이네요. 만약 있다면 자, 근데 not이네요. 그럼 만약 없다면은 되겠죠? 뭐가 없다면? 이 이윤 동기가 없다면 됐나요? 자, 여기서 너네들이 이상한 거 하나 찾았어야 되는데 뭐가 뭐 좀 어색하고 이상한 거 안 보여요? 응? 여기서 were 이면은 뒤에 무슨 명사? 복수명사인데 incentive에서 안 붙었는데 incentive 자체를 지금 뭐로 보는 거야? 복수명사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우리가 아 뭐야 incentive 어쩌고저쩌고 말하잖아. 그때 항상 incentive 들이라고 말하는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this가 붙었기 때문에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좀 잘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디스가 붙었으니까 얘를 뭐 취급했다고 보는 게 맞아? 단수. 단수로 취급했던 게 맞아. 그러면 니들은 더 혼란스럽겠지. 근데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가장 건 뭐예요? 과거예요. 처음에 if를 못 보고 there were만 보면 incentive에 대한 반복수 유념을 나눌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의 뭐 명확히 this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단수가 될 수밖에 없어. 어떤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were이 나온 이유를 찾아야 돼. 앞에 뭐가 붙었어? if가 붙었어. 그리고 콤마 뒤에 조동사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이 붙었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조동사, 과거, 동사, 원형이라는 가정법 과거 공식이 완성되죠. 우리 가정법 과거 공식일 때 과거 동사 자리에 비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뭘로 쓰자? 월로 쓰자라는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얘가 뭘로 된 거구나? 월로 된 거구나. 이건 뭘로 바꿔서 문제? 돼요, 안 돼요? 돼요. 된다고. 워즈로 바꿔도 돼. 괜찮아. 옛날에는 무조건 워즈 안 된다고 했어요. 가정법 과거는 무조건 뭐 써라? 월 써라가 공식이었어. 근데 교육과정평가원 기준에 모의고사에서 가정법 과거에서 워즈를 썼어. 대한민국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든 모의고사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문법책들에서 다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어법에 따라서는 워즈를 써도 상관은 없다라고 바꿨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본형을 뭘 쓰는 게 맞아 일반적으로는? 월을 쓰는 게 맞아. 근데 혹시 본인이 실수로 워즈로 썼어. 그랬으면 이제 뭐 해도 돼? 선생님 찾아가서 빠락빠락 우겨봐도 괜찮아. 맞다고 하는 근거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도 기본형은 그냥 뭐로 외워놔라? 월로 외워놔라. 근데 뭐를 써도 상관은 없다? 워즈로 써도 상관은 없다. 자, if there were not this profit incentive, they would not take on the risk of being canned. 이거 이제 너희들이 숙제로 풀어봐야 되는 거겠죠? 만약 이런 이윤 동기가 없다면 그들은 take on the risk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위에 있는 건 똑같은 거야. undertake라는 뜻으로.
위험을 감수하다, 위험을 떠맞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위험을 떠맞지 않을 것이다. 뭐에 대한 위험? 빈칸에 대한 위험. 되겠죠, 여기까지? 네. The potential of a reward. 가능성, 뭐의 가능성? 보상의 가능성. 보상의 가능성은 makes, 만들어. 뭘 만들어? 차별을 뭘로 만들어? 필수적인 요소로 만들어. 보상에 대한 잠재 가능성은 차별을 필수적인 요소로 만들어. 어디에? 자본주의에.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뭐다? 주요 이유 두 개 중에 첫 번째 이유? 이윤 동기. 예시로 누구를 들었어? 예시로 사업가를 들었어. 그래서 이윤 동기가 첫 번째 이유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윤 동기가 첫 번째 이유가 되는 이유가 뭐야? 잠재적인 보상에 대해 뭐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람만이 뭐에 대한 기회를 갖게 된다? 보상. 더 많은 보상에 대한 기회를 갖게 된다. 됐니? 여기서 말한 이제 이 더 많은 보상이라는 게 뭐에 해당하는 거야? 사실상 불평등에 해당하는 거지. 더 많은 보상이라는 거니 차별되는 거잖아. 차별되는 건 평등한 거야? 불평등한 거야? 불평등한 거야. 잠재적인 보상에 대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만이 더 많은 보상에 대한 기회를 갖게 된다. 이 위험이라는 건 긍정 요소야, 부정 요소야? 부정적인 요소야. 근데 이 부정적인 요소를 떠맞는 이유가 뭐야? 뭐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많은 보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부정적인 요소를 감내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인 요소를 감내한 사람만이 뭐에 대한 기회? 불평등, 즉 더 많은 보상에 대한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야. 이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뭐가? 이윤동기가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이 이윤동기가 뭘 만들어내는 거야?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뭐야? 최대한 빨리 끝낼게요. 5분 안쪽으로 끝내고 오겠습니다. 저도 원래 오늘 너희들 접근하고 바로 퇴근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자, 아닌데 스테판. 두 번째 요소는 뭐다? 워크 인센티브, 노동 동기이다. 자질구레한 추가 설명 빼고 쭉쭉 해석할게요. 노동 동기이다. 만약 모든 노동자가 받는다면, 역시 가정법 과거죠. 만약 모든 노동자, everyday 무슨 명사만 가네? everyday 단수 명사만 가네. 만약 모든 노동자가 받는다면, 뭘? 똑같은 임금을, regardless of 무슨 뜻이었죠? 뭐뭐와? 상관없이. 잠시였죠? 뭐와 상관없이? 그들의 기술들, 그리고 노력들과 상관없이. 그들의 기술들, 노력들과 상관없이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면, there would be no reason. There, 뭐가 들어간 생각, 긍정, 부정.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1형식이에요, 1형식. 이유가 없을 것이다. 어떤 이유? 열심히 일할 이유.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Without AIDS inequality, 뭐 없이 임금에 대한 불평등 없이 It is impossible, 다 주어져 진주어지 노동자들을 동기부여하는 것은 어떻다? 불가능하다. Do you think? 그래서 두 번째, 아까 그 1번 밑에다가 두 번째 이유로 노동분기라고 적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합니까? 대절이라고 주장해요. 뒤에 완벽한 문장 필요하죠? The government should redress the inequalities of the capitalist society. 자, 몇몇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뭘 주장해요? 정부가 뭐 해야 한다고? redress, 처리해야 한다고. 여기서 redress가 처리하다 정도, 다루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요? 불평등을요. 뭐의 불평등?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을 바로잡다, 처리하다, 다 됩니다. 바로잡아야 한다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when the government intervenes, 정부가 뭐 할 때? 개입할 때. 그것은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개입하는 이 상황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의미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대절, 명사절, 목적어가 되겠죠? 목적절. 그래서 또 주어, 동사, 보어, and 보어. Less capitalist and less effective. 보어 1번, 보어 2번이 되겠죠. 그것은 의미해. 뭘 의미해? 사회가 뭐 되고 있다는 것을? 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덜 자본주의로. 그리고 덜 효과적으로. 뭐에서? 그렇죠. 이익을 만드는 것에서. 이윤을 만드는 것에서 덜 효과적이고 덜 자본주의자가 그 사회, 덜 자본주의로 그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즉 자본주의의 묘미는 정부의 개입이 있다 없다? 없다. 정부의 개입이 없어서 무슨 원리를 따른다? 시장의 원리를 따른다. 근데 그 시장의 원리를 따르는 자본주의에서의 필수 요소는 뭐다? 불평등이다. 이 불평등 요소가 필수인 이유 두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가 이윤동기, 두 번째가 노동동기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일단 약속은 지켰습니다. 5분 안쪽으로 끝냈네요.